지금은 사람을 본 피하고 그렇지만 얘들이 그때는 사람이고 뭐 몰라봐요. 나 아닌 상대방은 다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. 우와, 이게 뿔이에요? 예, 뿔 한쪽 뿔이에요. 우와, 무게가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저 웅진 엘크 사슴 목장을 운영하는 하정웅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엘크는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만 본 것 같은데, 예, 엄청 크네요, 생각보다. 예, 소보다 등치는 더 크죠.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요? 무게는 소 정도 나갑니다. 소도 지금은 뭐 옛날 같지 않고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데 보통 소 정도로 보면 돼요. 뭐 톤 단위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, 그죠? 아, 그렇게까지는. 그렇게까지 안 돼요? 예. 보니까 성체가 거의 키가 뭐 저보다도 더 클 것 같은데. 예, 소보다는 다리가 길으니까, 예, 크죠. 예, 지금 이렇게 엘크 키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, 아마. 무슨 계기로 이렇게 엘크를 키우시게 됐어요? 딴 데서 뭐 사업하다가 그 IMF 쪽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그냥 그때, 예, 생활해요. 근데 뭐 무슨 계기가 있으셔서 뭐 하신 거예요? 누가 뭐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? 우리 동료가 있었어요. 같이 사업을 하던 그 친구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한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시작했습니다. 그 사람도 시작하고. 지금 얼마나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? 두수가? 지금 한 30여 마리 될 거예요. 많지 않습니다. 뭐 많이 줄으신 건가요? 그렇죠. 좀 줄었어요. 그러면 요 지금 보니까 엘크들이 뿔이 잘린 것 같은데. 예, 요즘 6월달 되면 다 절각을 해요.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뿔이 엄청 컸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그 시장에서 뭐 가격이나 이런 게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? 가격은 일적인 가격이 없고요. 보통 자기 그 저 개인적으로 친수대로 파는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. 그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 원래 국내에서 재배하던 게 있었는데 뭐 호주산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던데. 어떠세요? 뉴질랜드산이야 여전히 들겠죠.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우사 분들이 많이 수입을 했다가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거보다 굉장히 저렴하죠. 그 나라는 녹용을 먹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팔아요. 수출을 하고 수출만 하죠.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국내에서도 키우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 더 우리나라에서 자란 엘크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여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? 뉴질랜드나 외국 사람은 사계절이 없고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약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. 한약재는 꼭 사슴뿐이 아니라 딴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그 사계절로 인해서 그 약성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엘크라는 게 생소하기도 한데 이게 키우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가 좀 힘드신가요?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한 거죠, 이게. 지금은 사람을 본 피하고 그렇지만 얘들이 녹용이 딱딱하게 굳으면 그 녹용 자체가 무기가 돼요. 그래가지고 서로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. 수놈들끼리. 예, 수놈끼리. 그때는 사람이고 뭐 몰라봐요. 나 아닌 상대방은 다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우, 저렇게 등치 큰 애들이 달려들면 엄청. 사람 많이 상하죠. 죽는 사람도 많아요. 아, 그래요? 예. 우와. 뿔이에요? 예, 뿔 한쪽 뿔이에요. 무게가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. 글쎄 이거 한 6kg 이상 나갈 거예요 아마. 이게 그 수확하신
뿌린 거죠? 예, 그렇죠. 여기 한 3일 전에 자른 거예요. 어, 선생님이 농장도, 목장도 운영하고 계시고 직접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? 예, 여기서 소매도 하고요. 이걸 이제 절각을 해갖고 편각을 해서 예, 다시 이제 약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가려서 택배로 예,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. 꿀 하나가 거의 선생님 목총만해요. 네. 어, 진짜 위험하겠네요. 예. 아, 이게 이제 좀 더 크거든요. 안 자르고 놔두면 그러면 이 끝 부분이 이게 빼쭉해져요. 아주 창처럼. 그럼 그게 무기가 돼요. 사람을 받으면 사람이 상하죠.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이게 동물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좀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사실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보통 놈들이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이거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? 아, 딴 거에 비해서 지금 수입이 별로 그전 같지 않고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좀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또 수준이 또 예예 옛날부터 단골들로 찾으시는 분이 있죠.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아직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좀 접기도 하고 그만하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. 예. 이거 녹용의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예, 좋기야 좋은 거죠. 예. 근데 지금들 에, 양약들을 많이 쓰니까 옛날 한약들은 좀 물러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. 뭐 내년에 지금 뿔 자른 것만 보여서 혹시 뿔 자라고 이러면은 또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. 예예 그러세요. 예. 네. 그때까지 하면은 네. 좋죠. 예. 항상 몸 조심하시고. 예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예 감사합니다. 네.